더 길이 맞서서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학계서 2장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며 자세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 적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뢰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혹시 군대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고 과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는 있어야 보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라엘 테이라를 내 종 스룹바베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이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장 성가 합장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중심은 하나님의 그신 척범배여우리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 영화진 순간 음을 그리는 자 알람명고 시대원이 몸을 바쳐 예배하자. 몸의 변화 새 힘으로 학회들이 변하로라. 몸의 모든 변화로 하는 저는 영생하리. 영과 진리 충만하 예배 들리는 자 알람명고 새시대버리 시간 맞춰 예배하자. 등보다도 귀한 시간 상반 동안 내려오리. 첫번 감사를 다해 예배하는 자가 받네.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고 새시대오리. 감사드려 예배하자. 사고 넘친 축복받아 제야 너는 나의 물과 양식 공급하니 영과질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람명고 일동 착석하소서. 성가 19장을 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왕국 건설 복이 있네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기쁜 소식은 천하의 천파되요 비로소 백성된 자들 앞에는었다. 우리의 때 즐거움 없는 평화의 왕국 용창의 소리 높여 배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결진하여 부르자. 하나도 이래하 다윗의 왕국 세세 왕권 거룩한 황금 보석 제인천문에 들어갈 성도의 자격은 끝에서서 진리당의 주문 보화 가득한 창고 열어놓았네. 우렁차게 소리 높여 배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하게 뭉쳐서 결진하여 부르자. 강조하고 강한 날이 절망케 할까 백하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치는 들 자유로운 평화의 경사라. 승리 용사 이천지가 무너져도 진리의 용사 남아서 살리 용사의 소리 높여 내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결진하여 부르자. 신라는다 낙심말라 이고대나마 아름답게 안식할 땅 하려 하고 빛나는 철 왕권에 받게 될 축에 대리 한물이
대법자도 멸려가 산거 크게 내리라. 군사제 소리 높여 내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절제하여 부르자.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여호와께서 하늘에 쌓여있는 많은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에게 주소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외치셨나이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불러서 이제 이 동산은 못 쓰게 생겼으니 다시 이삭하라 해서 아담은 떠나갔나이다. 이제 아담이 이르는 곳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였고 약속대로 이루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산에 쫓겨났으니 다시 찾아가는 회복 길이 여호와의 책에 빠짐없이 기록된 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책을 읽고 들을 때에 본문을 깨닫고 무조건 복종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이 가로막아도 개의치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스라엘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의 손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 이기는 승리가 되도록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서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만 짚읍시다. 나훔서는 소선지인데 잘 모르지요? 16권 중에서 적은 선지가 12권인데 잘 모르겠지요. 그래도 순서로 읽어야 돼요. 그럼 나훔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엘고스 사람에게 줬는데 나훔이 무슨 성에 살았어요? 예? 이런 세상에 금방 갇혀있는데 대답도 못하네. 엘고스! 응? 나훔이가 무슨 사람? 엘고스 동네 이름이야. 여러분 어디 살아요? 동작구. 알았어요? 그럼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대적 박살 내겠대. 응? 그럼 하나님 대적이 누구냐? 용이야. 용에게 끌려간 사람이 이 땅에 거의 90%예요. 여기도 용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 주인이 용인지 몰라요. 그렇게 용이 대단한 거예요. 아담도 꼴딱 삼켰어. 응? 솔로몬도 잡아먹었다니까. 그 용을 만든 예수님만 용을 이기지. 흙으로 만든 아담 보소는 다 용에게 끌려가. 천번만만 지하만 지어. 용 뺍니까? 안 들립니까? 용 안 뺍니까? 용 뺍니까? 대답이 없어. 그럼 용하고 싸웁니까? 협상합니까? 이 세상은 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해서 여러분 속했죠? 안 속했지? 용 잡아야 되겠죠? 용자는 방법이 바로 이 나훔서에게 준 묵시인데 이 장은 적군 용의 군대 육자배기 북방군대 들어서 유다를 치고는 용을 찾겠대요. 그게 용이 올 때에 용의 편은 다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 편이요? 스룹바벨 편만 남고 그 외에는 다 따라가야 돼. 스룹바벨은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 역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투기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아요. 당신만 안 따라가면요 바로 차요. 예? 그 아담 하와가 뱀 따라갔죠. 쫓아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 그럼 지금 기독교가 예수를 따라서 계시록 예언서를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상대하가 와서 다 잡아가는 거예요. 하가 몇 개 와요? 세 개. 요즘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거짓말을 참마같이 합니다. 예? 평화공존, 전쟁 없다. 예? 허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가 미리 받아놨어.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몽둥이 두고 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나오면서 이장 1절을 봅시다. 따라합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전쟁입니다.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다시 예언하라. 예언을 읽고 들으라. 읽고 들으라. 잘 들립니까? 잘 읽습니까?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뱀이 우리 원수요. 그런데 하나님 뱀을 들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회복의 책인데 70주, 70일에, 3일에 기한을 정했어요. 그 기한이 되면요. 전쟁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죠?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그럼 세례요한이가 물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을 와서 당신 누구야? 당신 그리스도야? 당신이 엘리야야? 누구야? 할 때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다 했어요. 그들이 묻는 질문이 아니다 했어요. 그 뭐야? 나는 40당 3절에 그 사람이다. 시대마다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하나님 보내기 때문에 성경을 찍어야 돼요.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내다. 예? 그래야 되죠? 그게 진짜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유태인들 안 믿어요. 유대인이 대단합니다. 안 믿는데 대단해. 따라서 다 불신앙에 대단한 사람이 유태인들이요. 여러분 유태인 아니죠? 여기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귀신이 들어가서요. 절대로 모세만 말하지. 모세의 말 외에는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래. 근데 사실은 모세도 예수를 지냈는데 나 같은 자 온다 했는데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 게 뭐냐? 불신앙인데 용이 사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용이 들어가면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이 안 보입니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성경 보상 손들면 눈 감고 나 집에서 성경에 보고 싶어서 밥도 먹다가 중단하고 성경 보다가 밥 먹으나 손들 봐요. 밥 먹다가 성경에 보고 싶어서 성경 봤다?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다. 어린애가 젖 먹을 때, 뭐, 옆에서 장난감 줘도, 젖 먹지, 장난감 안 받아. 그쵸? 그렇죠? 그놈은 되게 배가 고픈 놈이야. 하나님 말씀을 저지락했어요. 예? 젖 맛이 꿀맛이야? 꿀맛하겠어. 그 성경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 손들어 봐. 막장 가짜 같으네. 그럼 세상이 좋아서 산다. 세상이 재밌다. 손들어 봐. 속았어요. 세상은 재밌어도 쑥물이야. 사야. 죽어. 예?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뭘 하시느냐, 교회에. 회복. 에덴 찾아주겠다. 예? 안식을 주겠다. 근데 파괴한 사람 맞다. 파괴한 사람. 파괴자가 누구냐? 파괴. 파괴가 뭐요? 때려부셔. 응? 여러분, 사람들은요, 파괴하면 어떻게 싫어해요? 하나님은 해야 돼. 왜? 알곡을 뽑아내기 위해서. 농사 지어봤죠? 돌이 깨나요? 탈곡기도 알고. 그거 언제 쓰는 거요? 봄에서요? 가을에서요? 가을에. 지금이 이 지구 정말 인종 가을인데, 이 연서가 바로 파자기입니다. 이거 돌아가면요, 다 부서져요. 그럼 알곡만 남아. 그러면 내가 아무리 봐도 알곡 같다. 한 사람 손들어 봐. 난 알곡 같다. 그 사람 안 되네. 그럼 다시. 나는 아무리 봐도 죽쟁이 같다. 손들어. 난 죽쟁이 같다. 한 명도 없어?
그럼 내가 설교를 잘한 게 잘못한 거야? 잘했지? 네. 쪽지가 안 생겨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역사는 성신이 하시지. 사람은 읽고 듣는 것밖에 못해요. 위에서 안 만들어주면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역사 위에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도대체? 파괴자가 나와서 너를 친다는 거야. 너는 누구냐? 야곱이래. 열두 지파. 그래서 과거에 열 지파가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단 베델에 세워놓고 사마리아 초대왕 여로보암이가 솔로몬 왕에 신합니다. 하나님 버리고 십계명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치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보내, 호세아 보내, 요엘도 보내. 그래서 에스겔 사랑에 열 지파는 390년 아수르에게 가서 종살아야 된다. 제 값으로. 우상숭배 제 값으로. 근데 유다는 바벨론 가서 아직도 40년 남아있다. 70년인데. 그래서 390년 더하기 40은 답이 430년. 그것이 구약의 열두 지파, 다윗왕국의 우상숭배로 파괴됐다가 회복됐다. 그 회복시킨 사람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오면 고레스가 명령하는데 수르바벨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수르바벨 성전 건축했지요. 그게 구약 역사입니다. 그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두 번입니다. 구약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은 아담이 나옵니다. 그 아담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 다른 아담도 있습니다. 신약에. 아담 두 사람이요? 그 구약 아담은 썩었으니까, 모순이니까 안 썩는 아담을 보낸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그 성경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했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뭐를? 성경.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이 됐지. 그 몇 장 몇 절이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그 뭐야? 그 알지도 못하고 모르지도 못하고 그 중간이야? 요한복음 몇 장이지 않아요? 5장이야? 5장 한 번 절수도 안 됐네. 절수도 안 됐다. 39절인가? 잘 아시네. 모르는 사람 배우세요. 기록해. 연필 적어요. 5장 39절. 성경은 누구의 증거나? 예수의 증거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모든 성경이요. 디모데후서 몇 장이야? 3장. 16절이죠? 그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그 성자는 거룩한 성자입니다. 경자는 글경자입니다.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글이다. 길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왜 안 따라갑니까? 안 믿어져. 그럼 오늘 기독교가 나훔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훔서 설교 우리만 하지 않은 사람 못하면 안 좋거든요. 안 좋았어요. 이 성경은요, 심해 막색한데요. 10편 말씀같이. 사람이 영광이 아닙니다. 그제가 청년이 왔어요. 목회한다, 캐. 그 미국에서 5년 하고 왔는데, 서울에 교인 한 명도 자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요. 내가 책을 받았는데, 동네에서. 나 좀 만나야 되겠다. 차도 왔다라고 해요.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니엘서를 깨달았다, 캐. 내가 받아서 당신 회개하면 죽는다. 그 가만히 있어. 깨달았어? 그럼 예수님 재림이 몇 월 며칠 날이요? 모르겠는데요. 뭘 깨달아? 깨달은 아니에서는 재림과 초림이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깨달았다는 거야. 웃긴 사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수요일에 목숨에 십자가 돌아갔대. 수요일 날. 그래 주일날 부활했지. 5일 만에 부활했대. 그 귀신이요. 성신이요. 참 귀신이 꽉 찼어. 멀쩡한 사람을 멀쩡한 성경 꼬신다.
그래. 금요일에 저녁에 설교도 다 돌아갔지요, 그 사람이. 멀쩡해! 아니, 이루어진 십자가 도를 어떻게 고쳐보려고 덤벼든다? 여러분, 사도신경 알고 있죠? 사도들이 외우는 신경이 있어. 전능하사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서 며칠 만에 부활했다? 5일 만에? 3일 만에. 근데 그 사람 5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막이죠? 큰 막이에요.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기독교는 성경이고 지금도 성경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바로 나홈서요. 파괴하자 왔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붉은 말이 칼 들고 나왔다. 화평을 제한다. 6장 3절 계시록 8장 7절에 나팔이 6개 군다. 그 계시록 8장에 나팔이 몇 개요? 이 칼 아잖아. 이게 몇 개요? 4개지. 예? 그 9장에 나팔 몇 개? 2개지. 그 나팔이 7개 보면 사사 끝나요. 그 나팔 비밀이 하나님이 파괴자 몽둥이를 들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세매장막을 쳤는데 나팔 4개 불고 땅 3분의 1이 불타버렸어. 알았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중공 북한에는 기독교 인정 아니 무신론이야. 신이 없다는 거야. 귀신이야. 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파괴한다고 나왔다. 언제? 1917년도 10월 17일 나온 지가 100년 되었다. 파괴자가. 그 파괴자가 때려보사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캐년시시 다보시 따라간다. 이게. 예? 아까 보면 엄청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담 하와죠? 뭐 따라가세요? 송아한테 따라서 강아지 따라서 뱀 따라갔다. 이거. 왜 따라가세요? 살렸고 사다가 먹고 살렸고 속은 거예요. 그게 아담 타락이에요. 알파 그 오메가는 그 용이 아담을 잡아주긴 용이 세계 또 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미혹시키는데 잡아먹을 맞단 말이요. 그래서 잡혀가지 말았고 나홈서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나홈서가 하나님 주신 편지인데 살아남는 길 한란날에 살아남는 길이다. 그러면 러시아 땅에 예? 러시아 보여요? 눈발레. 러시아 보인다고? 어, 이게 아시아 세매장막. 이거 빨갛지요? 눈도 밝으네. 이 빨래. 이거 붉은 말이야. 이것이 100년 전에 나왔어. 그 모스크바에 수도를 정해놓고 붉은 말이 온 세계를 거짓 평화로, 평화 공존으로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나팔이 뿌려졌어. 1958년 3월 18일에 훌초프가 생각해. 나는 평화공존이다. 평화공존. 행복이 제한한다. 혁신은 금지한다. 그렇게 세상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1958년 3월 19일날 인해자가 기도하다 받았습니다. 뭐를? 계시록 해석을 받았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경산에 들어가서 7년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71년 8월 7일에 하나님 데려갔어요. 세상 떠나서. 그게 제자가 남은 거예요. 예? 제자가 8명이 남았는데 다 돌아가고 나만 남았어. 그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도 그만하고 가버릴까? 내가 가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응? 나쁠 정도가 아니라 심하다, 이제.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강단에 붙여놓고 설교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이거 따라가면 돼, 안 돼? 그럼 우리 조상 아담이죠? 뱀 따라갔죠? 알파. 그래, 죽었죠? 그럼 지금도 이 뱀이요. 용이요. 따라가면 죽어. 그게 멸공의 진리입니다. 그다지 멸공의 진리다. 멸공의 진리다. 평화가 진리가 아니고, 멸공의 진리다. 이거는 뱀새끼요. 용이요. 이거 평화를 못해요. 근데 후초부가 58년도 3월 18일 평화공존을 했잖아요? 그래서 WCC가 세계교회가 생겨서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캐년CC는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부산에 그때 언제 갔다 왔어요? 십자송회 때.
더불어 십자 총회 때 부산 간상 손들 봐. 사상이 이긴 거야. 부산 무원대 왜 갔어요? 용잡으러 갔다, 용잡으러. 아벌시시 잡으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길인데 성경입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간을 팔아먹는 가르주다는 저주를 받아 자살할 것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나 혼수 안 따라가면요. 육이 죽습니다. 육체가 못 살아요. 육체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 손들어 봐. 육체가 죽어도 좋다? 착각하셨네. 육체는 죽으면 안 돼요. 여기 육체 보일 것 같이 육체에 죽는다면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서 영광 받게 돼. 예? 하나님은 육체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여러분, 육이 있죠? 안녕하셔? 육체가 안녕하시냐고. 그 선악 안 먹어서 불평 많지? 뭐, 머리부터 뭐, 안 아픈 곳이 없다. 뭐, 어깨도 쑤시고, 뭐, 감기도 오고, 많지?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먹어야 돼.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오늘 말씀은 회복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담인데 성경을 오시니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버립니다. 그래 택한 사람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 베드로 단체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한참 일이 부흥이 따라가는데 주님이 십자가 잡혀 돌아가십니다. 그 3일만 부활했습니다. 그 40일 땅에 계십니다. 며칠? 뭐하고 40일? 부활이 뭔데요? 살았어. 죽었다 살았어. 그런데 제자들 모아놓고 갔다 옷을 드릴게 기다려. 그 물어봤어요. 제자들 질문이. 예수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통받는데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큰 권능으로 한번 씩 하면 되겠는데 언제 회복하십니까? 물어봤단 말이요. 역시 답이 회복은 너희 할 거 없어. 너희는 회복시킬 사람 아니고 너희는 씨만 뿌려. 천국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은 아버지 권한이 있는데 너희는 알 거 없다. 그 요즘 목사님들은 베드로 계통이지요. 회복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줬어. 그 나훔손 회복이요. 그 오늘까지 2000년 동안 나훔손 설교를 못했어요. 그거 제가 처음 합니다. 그거 대단하죠? 그 제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사명도 모른다며. 자기 선생님 사명도 몰라. 무슨 바벨? 그래야 용이 겁먹겠어. 다시 하면. 무슨 바벨? 소리 커질러. 그래 용이 깜짝 놀라지. 온 세상에 바벨인데 바벨을 박살내는 것이 수르바벨이요. 그리고 파괴자는 파괴한 사람은 여기 일전에 용의 세력들이요. 일곱 머리 열불. 거기 돌아서 한국을 쳐요. 우리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대단한 나라요. 그 용이 잡아먹으려고 뭐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서 발광해. 그 용이 원래 선수를 쳐요. 예? 우리 정부에 좌파 있었어요. 좌파가 용의 좌파요. 용의 편이요. 자꾸 공산당 도와주고 공산당 자랑하자 하고 응? 그렇게 정치 간첩이 많단 말이요. 좌파가 많단 말이요. 대통령도 좌파 같아? 확실히 모르겠어? 그 국회의원도 있어요? 장관도 있고 그 국민도 많아 좌파가? 아 좌파 오파가 서울에서 키워두고 촛불 두고 난리 치잖아. 그게 좌파 오파야. 그런데 응? 에덴에 싸우던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러고 나면은 아시아 세계 장박이 하나의 장박인데 전쟁터요. 전쟁터요. 용과 싸우는 전쟁터요. 그 여러분 용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 우리 세일성가도 용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한란이 싸우니 완전 무장 쓰세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예?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이 하는 말이 야 너 이스라엘 소년인데 내가 네가 보기에 내가 강아지 보이느냐 막대기도 보냐 그러세요. 골리앗이 다시 보고 다시
이렇게 양치를 맡게 들어갔는데, 야, 네 눈에 나 골리앗이 개도 보이느냐 그러셔.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단 말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따라하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었다.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그 다윗이가 또 예수의 모델이란 말이요. 그 물매도 한 던졌죠. 그게 그 큰 골리앗이가 죽어서 불묘도라. 예수께 죽였다 이 말이오. 예수 앞에 죽었다. 골리앗이. 그거는 푸틴이가 수레밥에 물밥에 죽었다. 그게 75년도 5.15요. 또 해보고 귀한 있어요. 아무데 아니고 70년 해보. 그래서 스가랴 1장 10절에 유다를 한지 70년 만에 내가 회복시킨다. 읽어봐야 돼요. 아, 안 읽어도 돼? 스가랴 몇 장? 1장 12절. 그 스가랴 2장에 순이 나오죠? 예? 그 3장에 예표가 나오고 순이 있죠? 그 4장에 순금도가 나오죠? 8장에 성산 오지요? 그 성산에 갈 사람은 성전 지대 놓을 때 일어난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 꼭 부탁을 했어. 그 파괴는 타작이에요, 타작. 타작에게 돌아가면 죽적이다 부서져. 알고만 하면. 그 3대 보면요, 알고만 하고 죽적이 날아가 버려. 그 첫째 하는 다섯째나 팔이요. 58년부터 불었는데, 주님 구름 타고 올 때, 공중지행 때까지 5개월 첫째 하고, 둘째 하는 재림 후에 후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셋째 하는 아마겟돈,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파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괴 안 되려면요, 알곡이 되어야 돼요. 통통한 알곡. 예? 하나님 알곡을 원하셔. 농사꾼은 농사를 지을 때 목적이 뭡니까? 알곡되라고. 예? 그래서 열심히 비료도 주고, 김도 매주고, 열매 달았고. 그런데 알곡이 못 땡겼어요. 왜? 바람 맞으면은. 예? 졸다가 농사도요, 곡식도요, 일합니다. 따라요. 산소. 틀렸다. 탄소. 동화작용. 이 들판에 곡식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일해요. 햇빛 받아야 되지, 낮에는. 다음에는 뿌리가 물을 끌어올려야 되지.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쌀이 나오고 밀이 나오는 거예요. 고맙죠? 그런데 밀도 축적이겠고요. 배도 축적이겠어요. 왜? 일 못하는 것들은. 그 농부가 싫어해. 다 풀질해버려. 육적으로 자연계시에서 그렇다면 영적으로 교회도 축적이겠어요. 축적이겠어요. 무슨 교회냐? 바벨 교회. 대엄 따라가는 교회. 공산당 따라가는 교회. WCC, KNCC, 한국이 다 갔어요. 우리만 안 왔어요. 하나 농사 잘못 쳐서, 예? 하나 농사 진대 잘못 쳐서. 그래서 애굽 땅 주방지 하나 남았어. 그래서 오게 되면요, 술을 쳐봐야 돼. 그래서 불러와. 동서남북에. 해쳐보자 하면요, 새 시대 갈 사람 그때 다 나와서, 세일성가 부르고, 예? 이 영성 듣고, 초막질 고쳐서, 새 시대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회복시키는 책.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글이요. 성경 밖에는 회복이 없어요. 모든 종교겠지만요, 다 가짜요. 예수만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예? 예수님 말씀 밖에는 다 거짓말이요. 그러면 남서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는요, 읽고 들으면 돼요. 역사는 우여사 나니까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무슨 일? 당신이 말씀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필요해. 어떻게 좀 쓰임받고 올라갈 거요? 마귀한테 따라가다 천년 지옥 갈 거요? 어? 앞으로 죽적이 가는 곳이 천년 지옥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던. 지 마음대로 살아.
반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 그거 들었다가, 데려다가 못 쓰겠대. 찬송도 안 부르고, 예배도 안 하고, 어? 가짜들. 그 교회 가짜가 많아요. 그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누구 아들이요? 아브라함 아들. 근데 큰 아들 있었어. 이스마엘. 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쫓아냈어요. 교회에 둘이 있어요. 장자는 쫓으려고 차자가 나와. 그래서 야곱도 아들 둘 낳았죠. 아, 이삭이가. 이삭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잘 모르는 거네. 맞아? 그 큰아들이 뭐 이름이? 에서요. 에서. 그 다음에 에서 동생은 누구요? 야곱이요. 근데 하나님 왜 형은 다 버리고 동생만 택해 주실까? 무슨 교훈이냐면 큰 뜻이 있어요. 모세 율법은 장자요. 근데 예수님은 차자요. 예? 그래서 율법은 버리고 예수를 택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모세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어? 선민인데, 모세만 따라가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은 끝났다. 모세부터 요한까지 끝났다. 그랬죠? 끝났대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모세를 왔는데, 온 백성들이 안 믿고 안 따라오니까 잘라버리고, 마태 8장 12절에 잘라버리고, 저 이방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 복을 준 것이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파괴하고 새 시대 주는데, 이 남수를 안 믿으면요, 또 잘라버리고, 이방 사람 불러다가 이스라엘 만들어서 천년 시대 주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을 간직해야 되지. 뺏기면 안 된다. 성경이 복입니다. 성경하고 바꿀 책이 있습니까?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이 이렇게 쓴 겁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다. 그 외에 없다. 한번 해봅시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다. 자,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이 한 길인데, 순서나 몽둥이로 두드리 패고 나무가만 모겠다. 두드리 패면 죽적이는 다 날아가지. 그게 첫째 하요. 화가 세게 오는데, 그럼 러시아가 몽둥이 하려고 나팔 네 개 불었어요. 이제 다섯 개 불고, 여섯째 불되기 전에 예수님 그 구름 타고 오신다, 공중에. 그때 만나자고 예언의 등불 들어. 그래서 나훔서가 예언의 등불입니다. 들어봅시다. 자, 야곱아, 너를 치려고 파괴한 자가 왔다. 너는 산성을 지켜라.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3대 무장이요. 여기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나깨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 그러한가 또 찾아보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파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리 파수하라. 그러니까 우리 파수꾼입니다. 아담은 파수를 못했어요. 잡혀먹혔어요. 그 구약 사람은 다 잡혀먹혔어요. 여러분,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지요. 지혜를 삼천 개 받아서, 삼천 지혜. 그래도 용을 못 이겨서 잡혀갔어. 예? 돌은 하나님 버렸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이라. 내당에서 11장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나님 만은 베일이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교훈인데, 누구도 뱀을 못 이긴다. 세상 못 이긴다. 여러분, 세상 사랑할 때 있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세상이 진짜 미워요. 어쩌든 사랑스러워. 그런 집안 사놓고, 그래, 닦게. 사랑스러워서. 어? 이거 내 집이라고 닦아. 아니, 더러우면 뭐 닦아. 그 속으로 아직은 이거 내 집이라고. 그 닦아야 다름없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어. 마음이 세상에 뺏겨. 그래서, 아니지. 세상 이겨야 되지. 예? 여러분, 누구 회사 합니까? 지금 누구 회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는데, 무슨 바벨을 보냈는데,
그 스룹바벨 알긴 알아요? 그 인사 나는 애 뭐라노? 아, 스룹바벨 알면 올라가다 인사해야 될 거 아니요? 어? 그 스룹바벨 보고 인사한 사람 손들어 봐. 그럼 맹탕 가자고 뭐 그려? 어? 그 세상의 친구요? 예수가 친구지? 그 예수가 보낸 베드로, 바울, 스룹바벨, 사도 요한, 또 나홈, 엘보소 사람 나홈. 하나님이 종을 쓰는데 그 종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종이 받은 사명이 귀하다 그 말이야. 사명이.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큰 전쟁입니다. 세일에. 마귀는요 사람을 쏴대요. 에덴 동산부터 거짓말로. 여러분 뭐 계시 항상 보지 마세요. 다 속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종말을 다 찍어놨어요. 내가 할 일이다. 버티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 예? 근데 뭐 다니엘 해석을 받았어? 그런 거짓말을 다니엘서를 밝힌 사람 앞에서 주장한다. 근데 한 말 뭐지? 재림 날짜 찾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 보내. 아, 다니엘 9장에 69대의 메시아와 십자가 중겠죠? 그럼 재림 못 받고 다음 저 십장에 있어. 예수님 재림 몇 대 몇 천을 해요? 그 봐. 우리 성경 받아서 계시 받은 게 아니고, 다니엘과 받아놓은 것을 읽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치려고 몽둥이 들었으니, 3대 무장해라. 그래서 2절 보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래. 회복. 야곱이가요, 강가에서 자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한테 내가 이 강을 건너가면은 내 형님 에서가 날 죽일 건데 내게 복 주시오.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천사가 나 해가 뜬다 나 가야 된다 복종이 됩니다. 복종이 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름 집에 치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네가 이겼어.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스라엘이요. 구약은 야곱인데 회복이요. 여기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래. 그 연대는 몇 년이냐? 70년. 예?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우상숭배하다가 잡혀가면은 몇 년 만에 회복한다고 했죠? 70년. 그걸 어떤 선지가 깨닫고 성경 썼죠? 어? 다니엘이야. 아, 다니엘 9장에 어떤 서책이 있다가 연속 깨달았죠? 그 사람 누군데? 다니엘이요. 연대는 예매를 받았지만 그 연대를 일단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이요. 그래서 회복은 성경 전체야 성취가 되는데 에덴 동산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을 삽니다. 그럼 회복 두 번 받습니다. 영혼 회복은 십자가 피로 받고 육체 회복은 세일 드론으로. 그 세일 교훈은 우리만 지금 하고 있지 다른 사람 왜 못하느냐? 하나님 안 줬어요. 사명을. 성경은 하나님 것인데 종을 통해서 성취하는데 시대마다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 줘야 되는 것이 인간이 주세요 하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야곱의 영광입니다. 승리. 예? 그 야곱이가 한두 표가 빠져서 얼마 두드려 맞았는지. 예? 그래서 이름 바꿔서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을 이길 땅 없다. 이는 야탈자들이 야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많지만요. 11전쟁 납니다. 예? 금년을 벌써 다 갔지. 내일 모레가 이제 새해지. 내년에는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내년이 19년도요? 2019년도요? 그 성경이 성취가 되는데, 파괴하려고 올라갔어요. 누굴 유다를 치려고. 야곱의 대표가 유다요. 그 한국을 쳐요. 그것이 계시록 2장에 사마리아 때에는 10일 환란이 있다. 예? 십자가, 10일 환란이 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용사의 방패는 붉고, 그러면 우리를 치는 막대기, 노양새가 빼갱이, 공산주의, 붉다. 용사들의 방패가 붉다. 붉은 말이다. 예? 공산주의다. 그의 모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번개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여동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유다를 칩니다. 10일 전쟁입니다. 10일 한날.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그러면 공산당이 아시아를 다 먹고 사상적으로 세계를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명령 내리면은 내려와요. 예? 한국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절반 잡혀가요. 스카라 14라는 건 절반. 한국 교회가 절반 잡혀가.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데, 24 장로들이 예언을 읽었느냐, 들었느냐, 그거 기억해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읽어요. 집에서. 또 교회 와서 들어요. 잘 들려요. 조림이 물러가요? 이 말씀 들으면 조림이 물러가? 그거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들었던 안 졸았는데, 말씀하면 좋은다. 그거 안 돼요. 그 불합격이야. 그 공산당의 모양새는 빼갱이다. 옷이 붉다. 예? 그 북한 사람은 좀 빨간옷이죠? 아니야. 사상이. 사상이 붉다. 그 모양은 횃불 같다. 하나님 몽둥이 공산당을 이길 자가 없어요. 누구만 이기느냐? 학회 의장 아까 교독했는데 무슨 바벨에게 도장을 맡겨서. 그래 지금은요 슬프다 아리엘인데요 감춰놨어 전통에 버렸어 잠시 버렸어 내실 받아 짓밟혀 그 생활이 야곱의 돈데 험악한 세월을 가고 있다고요 야곱은 딸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고백하기를 내 나이 170살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 큰 형님, 마성님이 험악한 살았던 게 그 쫄병들도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요. 지금 요즘요 편한 예수는요 가짜 예수야. 하나님 택한 종은요 욕에 공격 받아서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예? 성경대로 그렇게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고 고난의 풀무야. 무슨 풀무? 그 고난의 풀무스만 가짜야. 그 하나님이 땅을 주는데 그냥 안 주고 왜 이렇게 고통 주느냐? 우리가 뭘 먹었어? 선악과를 그 깨닫고 뽑아주려고 우리 자신을 알렸고 이 많은 말씀이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따라합시다. 그 모양이 해불 같고 아래기 번개 같도다. 그 인간으로는 대적을 못 이겨. 공산당 못 이겨. 예? 그래서 철장 거세를 쳤단 말 이기라고. 그 서그라 사장 육전에 수르바벨이 무슨 도래를 넣죠. 무슨 도요? 머리돌. 그 태산이 뭐가 돼? 평지가 돼. 그 거짓말 같죠? 초막절 약속이요. 오면은, 대적 오면은 머리돌 말씀을 외쳐. 읽어. 그러면 무너져.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거 유월절이요. 예수님 하셨는데, 고난받고 잡혀가서 매 맞고, 십자가 달려가지고,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요. 할 때, 요즘 완성된 거야. 근데 사람들 볼 때는 실패인데, 분명히. 예수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이겼다는 거야.
그 눈이 빨간이 돼요. 얘는 눈 좀 피비봐. 눈 피비야. 얼른 피비, 피비야, 피비야. 소리 앞에 보여? 에이, 안 피비도 보이는데. 잘 안 보여. 술이 빨리 보인다고? 뭘 보여 보이기는? 나도 잘 못 보는데. 나도 술이 빨리 잘 못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술이 빨리 보여? 에이. 눈은 보게요. 살리면. 눈의 목적은 보는 게 보라는 거예요. 귀는 들어야. 입은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구멍이 몇 개요? 그것도 모르지? 아, 시안 보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개. 다 필요한 구멍이 하나밖에 안 돼요. 콧구멍 막히면 숨 모시게 다 튀어. 코 잘 풀고, 청소 잘 하고, 기도 닦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 모양이라. 하나님 보고 싶지요? 거울로만 돼. 그 속에 하나님. 예쁘죠? 예쁘지? 개보다 낫잖아. 응? 그러면 우리 이목구비로 하나 챙기는데 북방구대 돌을 때 하나님 항상 택해놨어. 누구냐? 5절에 따라합시다. 그가 그 동기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려 막을길을 예비하도다. 이 종기 한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야. 머리뚤 가지고. 북방 돌아오면은, 북방을, 육경이 다 잡아가면은, 북방을 때려쳐. 그러면 유다가 승리해. 그래서 알곡이 다 몰려들어. 그날이 초막절 날이야. 그래서 쭉 읽어보면요. 6절에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제 북방으로 돌아오면요. 뭐, 부자들, 뭐, 대통령, 뭐, 다 도망갑니다. 다 잡혀갑니다. 응? 왕궁이 소멸돼. 명정대로 왕궁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면, 그 모든 시려가 가슴을 치며, 청와대 사람들 가슴 축으로 일줄 몰랐는데, 비둘기같이 있을 비우는 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니누에가 앞으로 수도요. 오늘 모습 봐봐요.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유다에서 종기한 자가 나타나면요. 북진해서 모스크바 가요. 제대로 옷을 벗어 던지고 흰옷 입고 내려온다고요. 그게 이사 18장 7절이에요. 어느 노락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촉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규가 풍성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항구하였도다. 그게 몽둥이가 내려왔다가 유다에게 한방 맞고 다 멸망받아요. 그래서 멸공 진리, 멸공, 공산당 없앤다. 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 위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는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것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구를 충분히 찍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이날까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로마, 소련까지 강대국이지만은 이 나홈의 묵시가 이루어질 때는 다 없어진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원수가 없어지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게 야곱의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대적의 뭐 대적을 쓰고는 없었는데 대적의 원수라 했어요. 내가 네 대적이다. 그게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은 하나님 대적이다. 무신론 국가들 일곱 머리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그 공산주의는요, 다 불사계가 돼요. 저들이 만든 핵무기 있죠? 핵폭탄. 자기들 몸에다 타는 거예요. 언제? 아마겟돈에서.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매갈 것이며, 내가 또 너의 타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몽둥이를 쓰고 없애버렸다. 파견자, 공산당 선전한 사람들, 간첩들, 공산국가들, 일곱물, 열불, 이 땅에 다시는 못 산다. 다 멸절됐다. 파괴됐다. 이것이 나음에 받은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읽고 들으면 살고, 안 읽고 안 들으면 죽는다. 그 지구촌에 이 예언서를, 대선지, 소선지를 들으려 재단이 24, 19절 애굽당 주황전 하나밖에 없다. 거기 나와야만 듣는다. 미국서도 들었고 전 세계가 듣고 세시대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적어요. 근데 제일 큰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나라 몇 살장은 누구냐.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라. 스가랴 4장에 있습니까?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30장 선거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방망하면 새힘 얻고 올라가 독서기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본인 속에 들어가 주는 산들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하늘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니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아멘.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복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의 공격을 받고 많이 상처가 났지만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복으로 채워서 영화롭게 하시나이다. 우리 갈 길이 이 말씀이 길이니 이 말씀 따라서 주님같이 십자가 올라가서 3일 반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3년간 복이 되게 싸우니 어려워도 바벨론 가지 말고 애굽 가지 말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남은 자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성격성길 복주시되 하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불려온 남녀 종들 심령심령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